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순간적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 때문에, 우리가 간접지급액에서도 분명히 뭐 수수료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가산요소 파트에서 배울 수수료와 중개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중간 역할자에 대한 지급을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보증 수수료, 뭐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수료, 그런 수수료들을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역 거래할 때.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주고 있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거니까 좀 한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수수료하고 이런 단어들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간접지급액이 아니다는 거.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기 한번 총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수수료하고 중개료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참여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여기 중간 역할자, 이런 단어들이 좀 키포인트였겠죠? 중간 역할자의 활동에 대해서 대가로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로서 실제 지급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가산해야 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이렇게. 그다음에 중간 역할자의 역할에 따라서 결국엔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역할을 한번 봐보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무역거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부는 무역이잖아요, 무역. 그 무역 거래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니까 실제로 중간 역할자가 많은 거래에서 실제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간 역할자가 끼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렇게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거래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깔끔하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외국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핫한 아이템들이 많아서 그 아이템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팔고 싶어. 그럼 대박이 날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어떤 물건이 아이템이 떠올랐단 말이야? 그 물건을 한국에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외 거래처를 컨택을 해야 되고, 그 거래처하고 막 결제도 해야 되고, 막 대화도 해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올때막 사기도 안 당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구매자가 직접 핸들링을 다할수 있으면 좋은데, 핸들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막연하게 떠올라도 막연하잖아요. 지금 당장 생각해봐. 너무 막연하지. 어떻게 연락하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각각 붙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매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구매자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이전트를. 이렇게.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뭘 하냐면, 구매자를 대신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막그 판매자도 찾아주고요.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판매자도 막 물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스펙에, 뭐 어떤 사이즈에 이런 것들을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나가서 막 가서 전달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이 구매자 B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쵸? 구매자가 원래는 이걸 자기가 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했어야 되는 역할을 자기가 다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에이전트, 즉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를 고용을 하고 그 사람에게 요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구매자를 대리하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앞으로 구매 대리인, 이 용어를 좀 주의해야 돼요. 구매 대리인.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에게 구매자가 자기의 역할을 대신하고 주는 수수료를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주는 수수료를 구매 수수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구매 수수료라고 하는 게 용어를 보면 이 사람한테 꼭줄것 같잖아요. 구매할 때 수수료가 든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구매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구매자가 자기의 역할을 대신한 구매 대리인에게 주는 걸 우리가 구매 수수료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판매자 입장에서도 내가 물건은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인데 해외에 물건을 못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도 그런 업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진짜 좋아. 사장님, 중소기업 사장님도 만나면 자기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물건은 진짜 좋은데 해외에 팔지를 못해. 팔로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써야 돼요? 에이전트 쓰면 되죠. 해외 물건 팔아줄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면 이 사람은 또뭘 하냐면 이렇게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겠죠. 여기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또 구매자를 물색하겠죠. 외국에 나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구매자를 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파는지를 외국에서 막 가서 전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막 전달하고, 각종 사항들을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판매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앞으로 판매 대리인 이렇게 부를 거예요. 판매 대리. 판매자를 대신했다죠. 판매 대리. 그러면 판매자를 대리해서 뭔가 역할을 하니까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누가 주겠어요? 판매자가 자기 일을 대신했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겠죠. 이렇게. 그럼 이 수수료를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볼 거예요. 판매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가 지금 두개 나왔죠. 판매 수수료와 구매 수수료. 이렇게. 지금 가산 요소에서 말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용어는 이런 수수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 사람에게 별도로 주고 있는 수수료만을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판매 수수료와 구매 수수료 이렇게 부를 거고,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본인의 늘어진 팔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였던 거야, 이게. 요것도 판매자도 사실은 나요. 그래서 나의 팔이 좀 늘어져서 이렇게 활동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구매자가 만약에 자기가 능력이 충분한 사람, 뭐 우리 뭐 LG 뭐 상사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정도 되면은 에이전트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자기의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좋은 인력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두질 않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이 사람들이랑 협상하고 물건을 가지고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올때 들어갔던 비용이랑 이렇게 에이전트를 쓴 사람이 물건을 가져올 때 비용이 좀 다르겠네요. 그쵸? 근데 실질은 내가 직접 하냐 아니면은 내가 직접 못하니까 내가 팔을 좀 늘어뜨려서 내 팔이 좀 하냐 요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고 실질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구매자가 자기의 대리인에게 준 거는 사실상 물건의 가격으로 준건 아니에요.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맞는데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한테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게 나니까. 그래서 이 구매 대리인에게 주는 구매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과세를 하지 않을 거예요. 비과세.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낸 비용이다. 근데 다만 판매 수수료는 잘 생각해 보면 판매자가 자기 대리인한테 줬다 했죠? 그럼 이 금액은 원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가에 녹였겠죠. 녹여서 PAPP에 묻어서 요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산요소에서 문제를 삼을 건 뭐냐면 이 판매 수수료를 구매자가 대신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신 주는 경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대신 이렇게 주는 경우. 그러면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해서 수수료를 대신 내고 있죠. 그럼 이런 비용들을 우리는 나중에 가산 조정을 할 거예요. 가산 조정. 그래서 요런 것 비용들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수료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좀 나타날 수가 있고 중개료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중개료는 뭐냐면 우리가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공인중개사. 그래서 중개사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한 대리인이었다면 이 중개사들은 우리가 브로커라고 부르죠. 에이전트가 아니고 브로커라고 부르면은 이 브로커들은 양 당사자를 모두 위해서 일해요. 누구 한쪽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거래를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누구의 편이 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나의 뭐 대리인처럼 일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중개만 해준 거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이렇게 뭐 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계약만 성사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무역 거래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수수료가 생길 텐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 앞으로 중개 수수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수수료가 두 개가 나왔죠? 수수료. 그래서
판매 수수료와 구매 수수료, 중개 수수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개 수수료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판매자가 중개인한테 주는 수수료 이 부분은 보통 어떻게 평가 처리가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가로 인식해서 PAPP에 녹였겠죠. 그리고 구매자가 이렇게 주는 수수료는 구매자가 스스로 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치 구매 수수료와 비슷하게, 구매 수수료는 아니지만 구매 수수료와 비슷하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냥 별도로 주고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삼을 거는 뭐냐면 이 판매 수수료, 이 중개 수수료를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해서 요렇게 주는 거, 요거를 우리가 문제 삼을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원가의 일부를 누락시키고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만큼을 얘가 대신 줬다면 원가가 떨어졌을 거니까 이 금액만큼 찾아서 더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건들겠다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을 건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